자, 2017년도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자 종목이 선물 옵션에서 주식으로 다시 손해 변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주식 카페지 원래 선물 옵션 카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업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매일 급등주를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저라고 해도 뭐 재무차트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아는 저라고 해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세력, 특정 주포가 있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변동폭이 큰 종목을 올라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변동폭이 큰 종목을 올라타게 되면 결국은 한두 번 먹고 계속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급등락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데이트레이닝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아침장에 강하게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을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진입했다가 두세 번만 물려도 내 원금이 날아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업 투자의 딜레마죠. 자, 그런데 안전하게 수익을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비결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략을 갖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 주식 전업 투자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계속 누적 수익금이 이렇게 쌓이죠. 자, 이거 누구나 가만히 있어라. 주식 전업 투자해서 누적 수익금 동영상이네. 아, 전부 다 이게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됐네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꿈의 수익률입니다, 이게.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되는 종목을 전부 다 싹쓸이를 하니까, 싹쓸이를 해놓고 올라오는 종목마다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뭐한 달에 몇백만 원은 뭐눈 감고 법니다.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페에 KS 코인 발행,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 수익률을 올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벌써 시작한 지한달 됐습니다. 10월 1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원 갖고 560만 원까지 지금 수익이 한달 정도 났죠. 한달 정도 났는데, 이게 카페 회원이, 저희 카페는 주식 카페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전문 카페가 아니거든요. 이 회원이 유치가 안 됩니다. 회원 유치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좀 동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식 카페니까 주식 카페로 수익률을 다시 올리는 쪽으로 변경을 하자. 뭐 어차피 뭐 KS 코인은 뭐 계속 채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채굴이 훨씬 여건이 좋은 선물 옵션으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한달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을 계속 냈었는데, 이 유튜브 동영상도 뭐 하루에 뭐한 200개, 300개,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에 200개, 300개씩 이렇게 보던 게뭐 20개, 뭐 적은 거는 뭐 5개, 10개 이 정도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종목을 변경하겠다라고 오늘 별도로 카페 글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올릴 생각이고요. 선물옵션을 하다가 보면은 뭐 주간장에도 계속 집중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야간장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피곤은 겹치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건강에 안 좋고 자 이래서 야 이건 뭐 일거양득이 아니라 뭐 이건 뭐 한 가지 얻으려고 앉아가지고 열 가지를 잊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결정을 봐서 이제는 뭐 장중에만 잠시 신경 쓰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주식에 대한 정보 자료를 많이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도 많아지고 일단 제일 먼저 건강관리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게 될 것이다. 카페 홍보도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암리스죠 암리스. 자 암리스가 1175%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암리스가 이전에는 GS 인트루먼트인가 아마 그렇죠. GS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게 원래 GS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지금은 뭐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암리스로 바뀌었죠.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1,500원에 매수해서 1173%인가 수익을 내고 전부 다 꼭지 매도를 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추가 상한가를 쳤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조심하셔야 된다. 자, 암리스 저희 카페에서 1500원대니까 여기가 1500원대입니다. 여기가 1447원 1500원대 아닙니까? 자,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한 200% 올랐다가 다시 1년 정도 하락 조정을 받고 제가 추천드린 1500원을 잠시 깼었죠.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1500원을 회복을 하면서 단기간에 초급등을 쳐가지고 1500원짜리가 18900원까지 쳤으니까 거의 뭐 1173%의 급등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종목도 작전이 아주 강하게 걸린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렸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면 이게 1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뭘 보고 추천을 드렸냐.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 5만원 정도 지불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쳐야 될 것인지 현재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기다리면 수익이 날 종목인지 5만원이면 여러분들 정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 분석 자료까지 받고 싶다 그러면은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돈 여러분들 아끼지 마십시오. 이 종목을 GS 인스트루먼트 그때 당시에 제가 왜 1500원에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바로 잠재자산입니다. 자, 잠재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도 영업이익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이때 당시가 바로 1,500원대입니다. 1,500원대. 자, 1,500원대인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1년 정도 매수를 들어가시면은요. 이 종목 그냥 뭐 1,500원짜리가 4,800원 뭐 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얼핏 잡아도 원금 플러스 해도 3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한번 매도 치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잠재자산을 보고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대박이 이렇게 터지는 건데 2014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약 2년 정도 걸렸는데 2년 정도가 이게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잠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미 약한 원금 포함해서 3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점 정고 좀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열심히 자금을 모으셨다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만 모아 담았어도 주어 담았어도 여러분들은 3천만 원이 3억이 3억 3천만 원이 된 그런 꿈 같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에요. 지금 12,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19,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2,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야, 이 종목 엄청 지금 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 개미들 피눈물 다 빨아먹은 겁니다. 이거 작전 제대로 걸린 종목인데 저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보통 1000%죠. 1000% 터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만 꾸준하게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 주워 담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언제든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요. 1년 정도만 꾸준하게 주워 담으십시오. 조정이 올 때마다 꾸준하게 주워 담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대박을 칠 종목이 왼쪽에 보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도 이 종목 1000%를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마음 독하게 먹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만 주워 담으십시오. 1년 동안 주워 담으시면 아직까지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이다. 이런 꿈의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틀림없이 바꾸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GS 인스트루먼트, 지금은 이제 암리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이 바뀌는 이유가 별도로 있죠. 이거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사명 자주 바뀌는 거, 이거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 종목,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강한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추격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추가 진입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 분석가 1,500원. 바닥 분석이요, 140% 올랐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강한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오면서 추가 상한가를 썼습니다. 240% 수익 중입니다. 홀딩하십시오. 단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이 종목을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드렸을 때 잠재자산 대비 1000%를 넘게 보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강력 홀딩하는 겁니다. 자, 460% 수익 중입니다. 조정이 와도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640%인데도 제가 홀딩하라고 하죠.
자, 제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연속 오고 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상승장이 꼭지 목표가를 향해서 600%인데 얼마? 아직까지도 500% 더 남았다. 그러니까 강력 홀딩해라. 자, 기다렸더니 또 840% 수익이 났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조정이 오더라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얼마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해서 기다렸더니 1053%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직전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직전 전고점 돌파해서 1173% 수익이 나고 급락 중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패가망신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여기에서 1050% 수익이 난 거죠. 1050%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자 이때입니다. 1050% 정도 수익이 나고 이제 직전 종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73%를 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꼭지 목표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0% 수익을 다 반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동영상 녹음을 하는 거는요. 이 종목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개미들 눈탱이 치려고 지금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상한가 마감을 떨어뜨렸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또 피눈물 흘리는 일을 작전 세력들이 지금 또 하고 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하루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해가지고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자산하고 지금의 잠재자산하고는요 턱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재무구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종목을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암리스 그 전에 GS 인스트루먼트라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녹음을 하면 주식 카페 업계에서는 아, 저 새끼 저거 진짜 진상이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 저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구제를 해야 되는 게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절대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패가망신 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은요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은 더 힘든 일을 겪기 전에 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